방크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이번에 앰프 앰프 시뮬레이션 특집 페달형 앰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는 오프스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트노츠의 2023년 모델 IR 로더까지 겸하는 99가지 프리셋을 갖고 있는 오프스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프리웨이 하면서 아 역시 이러려고 이 앰프 시뮬을 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따뜻한 아날로그 질감. 근데 이제 오프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셋만 돌려봐도 야 사운드 퀄리티 좋은데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맞아요. 직관적으로 그냥 골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투노츠가 약간 원래 앰프 캐빈의 시뮬의 선두주자였는데 네. 그 UAD에서 옥스를 만들면서 어이? 이렇게 좀 한 방을 맞았다가 어이? 이렇게 맞았나? 그죠? 그러니까 사실 나 가장 먼저 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뭔가 좀 이를 갈았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그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한 게 느껴져요. 그렇군요. 네. 여기서 이를 간 오프스 과연 어떤 악기인지 한번 버즈비 사이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외관 보실 수가 있고요. 멋있죠? 네. 이쪽에 프리셋을 바로 고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시창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네. 나와 있죠. 멀티 채널 앰프 시뮬레이션 IR 엔진, 앰프 DI, IR 로더, 사일런트 스테이지 솔루션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TSM 튜브 앰프 모델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튜브 스테이지 모델링의 줄임말이에요. 앰프 시뮬을 페달별로 오프스는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앰프 모델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최근에 팬더와 이 팬더 트윈 리버브와 듀얼 렉티파이어 메사북에 이 앰프들 두 개가 추가가 되면서 클린톤과 게인톤 각각 필살기가 하나씩 더 늘어난 셈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테일 장난 아니죠. 네, 그건. 진공관도 다 바꿔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 있는 프리셋만 활용을 할 거기는 한데 저희가 이걸 받아놨거든요. 미리 여기 투노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앱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가 있는데 어차피 저희는 오늘 클린, 백킹, 솔로 이렇게 간단하게만 비교를 해볼 거라 요거는 앱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캐비넷 시뮬에 차원을 달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장들의 소장 캐비넷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캐비넷 시뮬 32개가 담겨 있고요. 네, 아티스트 프리셋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티스트의 톤을 그대로 갖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만 하더라도 40개 이상의 시뮬과 프리셋이 담겨 있고요. 네, 외부 IR도 로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포스트 FX 가능하고요. 앰프와 다이렉트 동시 연결도 가능합니다. 역시 지금 저희는 아까 폰에다가 받아놨는데 폰 오늘 디테일 그렇게 만지는 것보다는 오늘은 기본 톤에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페달 보드에 올려놔도 그렇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지금 여기서 보면 뭐 레드락스보다 옆으로 그냥 조금 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앰프 DI와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용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구성품과 상세 스펙 나와 있습니다. 무게는 450g. 그리고 또 이제 수입사 쪽에서 보내준 체크포인트 몇 개 짚고 넘어갈게요. 네. 네, 앰프가 10가지, 그리고 캐비넷은 32가지. 네. 네, 그리고 최근에 플랫백이라고 써있는 듀얼 렉티파이어 그리고 제미니라고 써있는 트윈 리버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솔다노, 오렌지, 마샬, PB, 복스, 뭐 팬더 뭐 다 있네요. 네, 이렇게 정말 충분한 앰프 시뮬들이 있고요. 베이스용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프리셋이 99개 들어가 있고요. 뭐 너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 써 그걸? 이거 뭐 그죠? 지금 저희 돌려가면서 그냥 이거다 싶은 톤만 몇 개 잡아가지고 바로 해볼게요. 이게 미디 인풋으로 미디 페달과 연동해서 프리셋 변경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쿠스틱 기타 사용 가능하고요. 외부 IR 파일 로딩이 약 400개까지 가능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장성과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성향의 사운드를 굉장히 디지털스러운 시스템으로 풀어낸 맞아요. 여러분들이 딱 원하는 그거죠. 아날로그의 사운드적인 장점 그리고 디지털 악기의 인터페이스적인 장점 그 두 개를 합친 게 가장 좀 티가 나는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50만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은총씨가 잡아놓은 38번 클린턴 좋고요. 38번까지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37. 좋아요. 다 좋아요. 어우, 어이구. 네. 스위치할 동 맞냐? 네. 이거 마스터 퍼펙트. 이거 펑크. 게러지라 지미 앤드루스. 아이 좋습니다. 지금 38개만 쭉 훑었는데도 사운드 퀄리티가 보이죠. 자, 은총씨가 아까 미리 잡아놨던 38번으로 돌아가서 네. 클린 녹음해보겠습니다. 좋죠. 좋죠 뭐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네. 뭐 개인은 조금씩 알아서 골라서 해주세요. 아까 21번 21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블링 보러 가볼게요. 요런 질감들이 진짜 아날로그 느낌이 많이 나죠. 그쵸? 더블링은 20으로 해볼까요? 네. 좋아요. 너무 다른 기타리 이게 너무 약하고. 아까 요쪽에 좀 괜찮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젠트용. 네. 조금 다르지만 뭐 재미죠 그냥. 그렇습니다. 네. 1번으로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레드락스를 한 스푼 보태볼게요. 좋은 세팅입니다. 가볼게요. 좋습니다. 사운드 정리해 볼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솔로 빼고. 그렇습니다. 뭐 깔끔하네요. 네. 그냥 좋아요. 투노츠의 오프스 사운드 같이 들어봤고요. 시리즈인 만큼 다음 시간에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앰프 캐비넷 시뮬이죠. 다음 시간에는 보스입니다. 보스. 네. 서미온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투노츠, 다음 시간에는 보스까지 쭉 이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클린 게인 질감을 비교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출전 선수 IR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구선 미션의 양산부 따로 코딩 타임스.